오늘은 산속의 야생 바나나 으름을 한번 소개해 볼라요. 으름은 줄기부터 씨, 이파리, 뿌리 전부 사용을 한디요. 향암 작용도 있고 인호 작용, 신장 질환이 참 좋고 예방도 해주고, 또 이제 우리 저 아기 낳고 그 모유가 부족하신 분들 잡으면 이제 모유 분비를 촉진해준다 그래요. 관절염에도 좋고 신경통, 또 이제 식중독 같은 거 여름에는 요럴 때 좋지라 식중독도 예방을 해주고, 또 피를 잘 통해하고 이제 혈압도 그 낮게 해주고, 또 머리가 아프면 열날 때 해열도 해주고 해독제도 해주고 변비도 예방해주고 장 건강에 참 좋았어. 그다고 좋다고 이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게 쬐가석 잡숴야 돼. 열면은 비타민C가 겁나 풍부해갖고 우유하고 맞는다요. 우유하고 이제 잡수고,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 꽃차가 꽃이 필 때는 이제 꽃을 꽃차로 쓰고, 어린 순도 예 나물로 이렇게 잡수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줄기는 목통, 뿌리는 목통근이라고 하는데 약재로 많이 사용해요. 암, 혈관질환, 동맥경화, 항암, 함염증, 혈관질환을 예방해주고, 비뇨기계통, 요즘은 시원찮게 못 본 사람들이, 방광염, 생리가 불균해진 여성분들, 몸이 잘 붓는 사람들, 염증을 완화해주고, 혈압을 계속 낮춰준 뒤, 임산부들은 요걸 잡수면 안 되라. 임산부들은, 유산염이 있으니까 잡수면 안 되고, 또 요것이 이제 성질이 참 찬성질이 해라. 이렇게 이제 수족냉증 있고 그런 사람들은 쬐까시 복용해야 돼. 그래야 이제 몸증, 염증을 제거해주고, 그러요. 요거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서 따갖고, 그때 되면 이제 추석 때쯤 무름 되면 요것이 쭉 벌어지면서 익소. 이건 이제 그때 묵으면 다 착지근해 만나고, 이제 술 담아도 되고, 이것은 이제 효소를 담아도 되고, 그 다음에 몰라갖고, 끓에 잡사도 좋소. 여러 가지 좋은 거, 이것이, 최고 좋은 거, 신장계통이 요즘 시원찮은 사람들, 예,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수면 좋소. 이것은 이제 낮은 산에 가면, 산에 막 명풀이 많이 그, 엉킨 명풀이 가면 이것이 많이 보이라. 그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시오. 찾아보면, 요건 가까운 데 집인도 있어라. 집인도 있으니까, 잘 봄나고 있어요. 많이 뜯어갖고 이렇게 잡수다. 이것도 아프리카 어디 밀림맨키로 겁나게 습기 거져버렸네. 저 나무를 창창 갖고 올라가 보는 것이요. 저 나무를 감아보면 자들이 나무가 다 죽어본단 말이에요. 저것을 다 잘라줘야 된디. 요새는 바쁘들 함께 누가 잘라주지 않고 그냥 내도 끼다 하다 적어도 국산 바나나맨키로 크게 열렸지라. 저것도 보시오. 저것이 이제, 익으면 쩍쩍 버려져. 아까 참 묵기가 좋고, 근데 씨는 겁나게 쓴게 씨는 잡수면 안 되더라. 씨는 뱉어 내뿜고, 안에 그 달짝지근한 열매만 잡수야 돼. 저 등굴 보시오, 등굴. 또, 얼마나 섭이 차버렸는 거 댕기들 못 얻었어. 저 열매, 줄기인데요. 줄기 저것도 참 좋아라. 줄기 저것이.